것은 정명철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이렇게 내주셨으니까 시간을 아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만 그 교육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단편적인 지식으로만은 현대사회를 그 오늘날 사회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조건들, 문화, 사회적 요소들을 같이 결합해서 아이들을 키워내자.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고려할 때 우수한 강사진, 그 다음에 안전 등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인류가 이제 바뀝니다. 2년 동안, 2000년을 위해서 2년 동안의 브레이크가 만들어져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저희 전문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얘기하거든요. 생각 틀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고, 그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들어주십시오. 싱글레러티라고 그래요. 특이성,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이 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생각과 그런 방법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통계들을 기반으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집안에만 주로 박혀있다 보니까 집안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성장된 산업들이 야외와 관련해서는 야영장 쪽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쪽으로는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비스 품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맞이해야 될 역량들을 그래서 이 기간에 체화시켜서 오는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는 와도 소용이 없다. 선진지로 좋았던 곳이 성당, 다양개비 마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가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관광 형태, 농가, 맛집, 카페, 숙박 시설들을 알차게 꾸려서 어느 도시보다 최고가 될 수 있는 익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막 돈 준다고 해도 요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을 좀 재해석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지역 공동체, 새로운 트렌드를 좀 받아들이려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운영을 좀 고민을 하고 마을과 마을이라든가 마을과 또는 주변에 있는 경영체 또는 마을의 지역 상권들 이것까지도 좀 연결해서 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먼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마을은 농촌 관광을 하는 주체가 우리가 그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관점을 좀 달리 봐야 하는 건 순수익을 더 많이 내라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농촌 관광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컨셉을 잡아야 하는데 저는 제가 판단한 농촌 관광은 익산시의 농촌 관광 방향은 농업 농촌의 가치의 재고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걸 농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거니까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10억이든 20억이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혹시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 중에 저희 거버넌스 역할, 행정과 민간단체가 플러스돼서 이 허브 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농촌 사력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 중간 지원 조직이 행정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거든요. 저희 익산시로 볼 때는 좀 다양한 게 A마을에서 하는 것은 B마을이 않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공모해가지고 운이 좋은 데만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산시도 그동안 그런 정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는데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빈틈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시골여행 활성화라는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광, 농촌 관광 조사 대상이 122개소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체계를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없애야 될 건 아예 없애버리고 진짜 가능한 거 가지고 꾸며나가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해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고맙고요. 이 정도로 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 건강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